이번 배치는 당구 박사 당구 레슨 마스터 앱에 옆돌리기 4-6A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배치는 옆돌리기 4-6번 배치와 비슷하지만 빨간 공을 쳐서는 키스를 제거하기 어려운 배치입니다. 흰 공으로 빨간 공에 오른쪽을 쳐서 5 쿠션으로 득점하는 방법은 키스 위험이 많고 키스를 제거했다 하더라도 득점하기까지는 매우 어렵습니다. 먼저 실패하는 경우를 동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국 빨간 공 옆돌리기는 키스가 많은 방법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회전을 많이 사용해야 3쿠션, 5쿠션 후에 키스를 빼기가 조금이라도 쉽고요. 길게 5쿠션으로 득점이 가능한데 회전이 약하면 3쿠션 지점부터 짧아져서 득점에 실패하기 쉽습니다. 이번 배치는 빨간 공 오른쪽을 두텁게 쳐서는 단쿠션에 먼저 맞아버리므로 옆돌리기 4-6번과 같이 두껍게 쳐서 키스를 제거하는 방법은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그림처럼 노란 공의 왼쪽으로 얇게 쳐서 옆돌리기를 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얇은 두께만 잘칠수 있다면 키스 위험이 크지 않아서 집중하기에 쉬우므로 확률적으로 나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으로 빨간 공 왼쪽으로 옆돌리기를 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3쿠션 후에 노란 공까지의 거리가 멀어서 쉽지 않은 방법이지만 득점 후에 좋은 후구 포지션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좋은 방법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당구박사 마스터 앱을 이용해서 이 배치를 두고 반복적으로 연습하면 옆돌리기에서 키스를 제거하는 능력이 크게 향상되리라 생각합니다.